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예전에 24억 4천 주고 샀던 과외 굿자리 이거를 이제 에디를 좀 만들어서 좀 팔려고 합니다.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가 필요하지. 구매를 해보겠습니다. 630코인. 아 15개나 주네? 어 진짜 많이 주는구나. 10개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두 번 나왔네요. 자 가격을 한번 봐야 되겠군요. 앱솔랩스 시프 글러브. 아 이거 레전 최저 가격이 36억 이러군요.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이곳은 추업이 없어. 추업이 아 일단은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요. 일단 판매 가격을 좀 보자. 얼마 정도 팔리는지. 아 저도 한 가지네요. 일단은 추업을 먼저 맞춰야 되는데 추업을 아 일단 추업을 먼저 맞춰보죠. 일단 강한 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한 불을 먼저 좀 돌려야겠군요. 추업 대강 띄워보자. 대강 욕심 안 내고 나왔지요? 아 40분은 좀 너무 아까운 거. 그래서 70분 넘어야 될 것 같은데. 아 안 돼요 안 돼요. 안 나오면 어떡하냐? 안 나오면 어떡하지? 아 못 팔겠는데 45초 업이라서. 아 이거 참 내 강한 불을 계속 돌려야겠는데. 아 갑자기 난해해졌네. 어떡하지 이 위기 상황을. 나중에 파는 걸로 해야겠는데 그죠? 그럼 이번에 하트를 구매한 거를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를 돌려보겠습니다. 이거는 그냥 띄워놓고 안 쓰고 계속 팔면 되겠.. 쓰면 되겠다. 아 마력식. 어허? 하나 남은 것 같은데?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이건 시나리오에 없었는데.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 잘 안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쉽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였습니다.